좀 오대 같았나요? 일단 뭐 하이프 더 할 때 보여드릴게요. 런웨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런웨이. 이번 VCR은 강렬하게 춥네요. 강렬한 빨간 천과 강렬한 추위와 10년을 더 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웃기! 연출팀! 10분 더 하면은 제가 추워 죽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세븐틴 12명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활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비주얼이 없어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좀 오케이 24 몇 달 있으면 27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도겸이가 항상 나이 때문에 놀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세월은 어쩔 수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맞아 떨어졌는데요? 운이 너무 좋, 진짜 너무 좋은 거죠. 마음씨가 너무 착한 거지 내가. 하늘이 엄청 파랗다. 아우 하늘이 진짜 예술이다. 아우 너무 좋다. 끝났습니다! 너무 추운데 아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다음 장소에서 봬요! 네, 지금 저희도 모르게 파티를 장을 화려하게 꾸며 주셔서 저희가 놀라는 시간. 어, 이제 준비가 다 됐네. 어, 재밌겠다. 약간 이런 느낌. 찍는 단체 신인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디카프리오 컨셉입니다. 마치 제 집 같지 않나요? 가운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 초대한 것 같아요. 지금 트로트 유닛 지금 약간 그
그 우리가 얘기해줬었거든요. 자산 포시해가지고 한시 그래서 콘서트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그림만 대충 한 거거든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네, 이 정도로 안녕하세요. 스포예요 여러분. 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한시예요. 위에서 찍다 내가 산에 너가 있어. 편합지가 않았어 일단. 안 생네. 아 이게 얼음 모형이야? 진짜 얼음이야. 어우, 난 체험을 모르는 남자 이디노. 어? 이디노의 새 남자. 안돼. 그만하겠어요 제발. 아 제발. 열심히 살 테니까 그만하고 싶어. 글씨와 촬영이 끝났습니다. 퇴근해. 머리를 자를까요? 자르지 말까요? 헤이 브라레 어서 나와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 입고. 사진들 보니까 저때 미국에서 찍었잖아. 맞아. 그때 민규가 이제 스냅슛 뮤비도 찍고 민규가 엄청 고생. 맞아요. 근데 또 저때 또 좋았죠. 아 나는 좋았죠. 다시 LA 진짜 나도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죠. 그때는 정말 오픈카 빌려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근데 집 빌려가지고. 우리 딱 일주일 쉬었잖아. 맞아. 저 좋았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매니저 동행 없이 우리끼리 막 돌아다니고. 맞아 맞아. 나랑 명호랑 산타맨 갔을 때 막 자전거 타고 받아왔어. 맞아. 아 너무 좋았다. 나 저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 잘 나왔어. 추억 남기는 사진들 이제 구경하는 약간 그런 식. 이거
지금 생각하고 다시 또 가고 싶고 그리고 되게 소중했다는 거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나 이제 지금 딱 이 시점에 카메라가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버전? 우리 이제 초창기 인사이드 세븐틴 버전으로 가자면 다음 장소로 출발. 약간 이거고 다음 거. 요즘 그렇게 안 하지. 단조사로 가볼까요? 아 이렇게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한 중반 한 작년 어, 작년 작년 정도 이렇게 했다면 올해는 이제 지금은 그냥 올해는 아무 얘기 안 해. 왜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 그쵸.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 장소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어, 그렇죠 맞죠. 맞잖아. 그렇죠.